올 2월 23일 한 3주 정도 3-4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도 이제 60세 환갑잔치를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 환갑잔치 퍼프롤에서 할 거야 라고 하셔서 예, 지금 23일하고 24일에는 또 이제 홍대 프리버드 리부트라는 곳에서 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드락 밴드 마크5 보컬 김규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규호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랑솔 센트럴이라는 리지널 밴드에서 작년 5월에 1집을 발매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마크5라는 딥퍼플 트리뷰트 밴드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좀 일을 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밴드가 두 개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마크5만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크랑솔 센트럴이 일단은 전무 정규도 있는 그런 좀 본진이기도 하고. 예. 그럼 마크5는 딥퍼플 트리뷰트 밴드고. 네. 그리고 또 한 밴드는? 이제 오리지널 곡 하고 있는 크랑솔 센트럴이라고 이제 크럭스의 보컬 세바스찬이 기타를 치고 있고요. 어떤 스타일인가요? 제 생각에는 빈티지 하드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조금 펑키하면서도 좀 랩도 들어가 있고 좀 다양한 장르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올드한 것 같지만 올드하지 않은 밴드란 얘기잖아요. 네, 올드함에 기반을 두고 곡을 만든 것 같은데 제법 세련되게 나왔다. 그런 느낌.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올드한 것 같은데. 네. 좀 더 대화를 해보니까 올드하지 않은. 네. 현대적인 거를 가미시켜서. 네. 또 올드한 거와 이렇게 접목시켰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근황 어떠신가요? 요즘에 작년 12월부터 너무 바빴어요. 일본의 보컬리스트죠. 유명한 보컬리스트. 사카모테이조님. 이제 앤썸하고 애니메탈. 그리고 잼 프로젝트. 지금도 뭐 에이조 재팬으로 활동 계속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에이조님이 한국에 이제 첫 대한을 퍼프롤에서 작년 12월 16일에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거에 이어서 올 2월 23일 한 3주 정도 3-4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도 이제 60세 환갑잔치를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나 환갑잔치 퍼프롤에서 할 거야 라고 하셔서 예, 지금 23일하고 24일에는 또 이제 홍대 프리버드 리부트라는 곳에서 젊은 제이락이나 제이팝 커버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제이락 페스티벌 지금 두 개 행사 같이 하고 있고요. 마크5는 또 일본 공연 몬스터리그하고 쉐이디하고 같이 일본 공연 갔다 오고 또 올 8월에 영국 투어가 또 잡혀 있어가지고 네, 올해 아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 건너를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우리 김규호 씨는? 아, 좋아하죠. 저도 물 건너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네. 락 매니아들은 앤썸 하면은 또 어찌 보면 알아주지만 일반 대중들은 앤썸이 뭔지 모른단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탈이라 그랬으면 또 마징가 제트였나? 맞아요. 마징가 제트를 부르신 분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정말 많은 매니아층을 또 확보하고 계신 분인데 네.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이제 에이조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애니메탈 곡을 다시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에이조 판타지아라는 팀이 있었고 그 팀의 이제 기타리스트였던 켄지님하고 페이스북으로 교류를 하다가 사카모토 에이조님 모시고 가면 공연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제가 공연을 기획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그 기획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한 두세 번 정도 거절을 했다가 그래도 이제 사카모토님께서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놀다 오지 뭐 라고 이제 편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용기 내서 시작을 했죠. 어찌 보면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본과 대한민국 관계는 네. 하지만 뭐 서로 간에 뮤지션 음악 교류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일본에 계신 뮤지션들이 더 한국 밴드 뮤지션보다 쿨한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재지 않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좀 감동받은 게, 뭐 그런 거 뭐 돈벌이 그런 거 말고 가서 그냥 한국 클럽에서 공연하고 좀 즐기다 오자 이런 마인드셨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개런티도 안 받으셨어요. 네. 저희가 참 한번 모시고 싶네요. 사카모 손님을.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아, 그럼 인터뷰를 일정을 제가. 아, 예. 뭐, 김규 씨가 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그 호감이 생겨요. 그리고 현재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안양 범계 로데오의 퍼플홀이라고 하는 이제 소규모 공연장이고요. 제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공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 크게 들으면서 술 먹고, 좋아하는 밴드들, 후배들 올려서 공연도 좀 시키고, 그런 공간을 예전부터 이제 인생의 졸업을 요거로 생각을 늘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운이 좋아서 좀 일찍 차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요즘 하루하루 매우 행복하게 음악 들으면서 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술? 네.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아, 맥주 좋아해요. 맥주? 네. 그 중에서 좋아하는 메이커 몇 개만, 세 개만 뽑아주시라면? 아, 저는 기린. 기린. 그리고 산미구엘. 산미구엘. 그리고 하이네켄을 가장. 하이네켄. 그 아시아권이 더 강하네요. 네. 산미구엘은 필리핀 거고. 맞습니다. 기린은 일본 거고. 네. 하이네켄은? 하이네켄이 독일 건가요? 독일인가요? 하이네켄이? 왜냐면 우리는 가까운 나라는 알아도 먼 나라는 잘 몰라요. 이 퍼플홀. 네. 운영하시는 어찌 보면 또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어떤가요? 지금 분위기가, 퍼플홀의 분위기는? 일단은 주말에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두 팀, 세 팀씩 이제 이어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님이 좀 많이 오시긴 하는데 평일에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그러면 진짜 한번 평일에 안양에 계신 분들 네. 좀 음악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 갈 곳이 없잖아요. 퍼플홀에 좀 오시게끔 간단한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홍보를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제가 해볼까요? 홍보를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그럼 제가 홍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양에 처음으로 락 공연장이 생겼습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안양의 첫 번째 라이브 홀이 생겼고 평일에는 음악 감상을 하면서 맥주 한잔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대생부터 60년대생까지 하드락 헤비메탈을 좋아하시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 안양에 계신 분들 퍼플로 오셔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저 음악 들으면서 좀 즐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락앤롤! 맥주 한 병이 얼마인가요? 맥주 한 병에 뭐 이제 가격대가 좀 다양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격이죠, 대중들이.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즘 뭐 소주 한 병에 5,000원, 6,000원 하는데 뭐. 맞아요. 여기서 몇 개 음악 딱 들으면서 좋은 스피커에 맞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일본 분들이랑 교류할 정도면 일본어를 잘 하시나 궁금합니다. 예, 제가 대학교를 일본에서 일단 나왔고요. 일본? 네.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학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또 한국 외대에서 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좀 오래 공부를 했어요. 네, 전공도 일본 고전 문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네, 웬만한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잘하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예. 고전 문학이라면 어떤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시대가 좀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했던 전승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한 800년대에서 1200년 정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의 그런 고서들, 전기 전승들 관련된 작품들을 좀 연구하는 일본 사람들도 그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네. 그 일본 사람들도 관심 없고 잘 모르는 걸 한국 사람이 가서 공부하시고 온 거네요. 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지인에 일본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일본이랑
한국 사람이었던 거 알아? 그러더라고 저한테. 네. 그분은 일본 분이거든요. 네네. 어? 처음 듣는다니까는 그 역사가 다 한국 사람이고 그 작은 세력이 와서 그거를 뭐 한마디로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보다 더 잘하세요. 네. 한국 역사를. 아,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느 일본 사람 만나도 지식에는 정말 밀리지 않는. 아마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본에서는 음악 생활 하셨나요? 했죠. 일본에서도 했고 제가 대학교를 좀 일찍 합격했어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너는 아이들이 수능 대학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 나오지 말아라. 아, 천재였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운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겸손까지. 아예. 그래서 이제 라이브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원래는 통기타 치면서 노래를 사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편이어서 노래나 음악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뭐 예술 고등학교나 실용음악 대학교나 이런 거를 거의 잘 모르고 근데 무작정 노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제 노래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싶어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일본에 가서도 이제 뭐 물론 이제 다른 여기 촬영하시는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고 창피한 수준이지만 이제 대학교 밴드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음악을 하다가 대학원 가면서 한 7, 8년 정도 음악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져서 그랑솔 센트럴의 이제 크럭스의 보컬이신 세바스찬에게 찾아가서 그랑솔 센트럴 노래 제가 할래요.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죠.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예, 그 데모로 받았던 음악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내가 꼭 부르고 싶다. 그래서 예, 그렇게 다시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3년이요? 네. 아, 녹음은 언제 하신 거죠? 녹음을 이제 작년 초에 했죠. 작년 초, 재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세바스찬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형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그리고 그래 들어볼게. 형님 저 여기서 기타 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건? 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몇 달 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들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또 2년인가 봐요. 아유, 교수 씨랑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감사합니다. 네, SNS 보니까 우리가 또 마팔이더라고. 아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이제 팬이어서 조용히 아닙니다. 뭐 지금 뭐 그런 게 어떻겠습니까. 진짜 궁금한 게 머리가 진짜 좋으셨나 봐요. 남들 1년 공부해야 되는데 1년 안 하고 음악에 또 시간을 1년 동안 투자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고등학교 때.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저는 지금도 이 퍼프로를 차린 것도 마찬가지만 뭔가 이거를 내가 꼭 손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많진 않은데 일단 한번 그게 꽂히면은 저는 땡빛을 줘서라도 그걸 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꽃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네. 아무데나 꽂진 않는데 한번 꽂히면 거기에 거의 올인을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결혼 혹시 하셨나요?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결혼을 하면 꽂혀도 못 꽂더라고. 그렇죠.